안녕하세요. 부양남 우뽕입니다. 다들 한주잘 계셨죠? 오늘은 즐거운 불금입니다. 오늘 마무리 하시고 내일은 토요일인데 또 다들 꽃보러 가셔야죠. 부양남 오세요. 지금 한창 봄꽃이 만발하게 이래가지고 꽃들 피워주네요. 자. 지금부터 영상 담아 보겠습니다. 쭉 봐보세요. 이 아이들은 꽃들이 이만큼 바글바글 붙었습니다. 쭉. 다소 영상이 조금 빠르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. 그러지 않으면은 다 이래가지고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, 지나가 보겠습니다. 밑에 하단만 쭉그 찍고 또 돌아오면서 이래 다시 찍고 했습니까? 그렇게 하겠습니다. 니카스테입니다. 멕시라리아 폴리피레고 지금 이 아이들도 꽃봉오리가 한참 맺어 나오려고 준비를 하죠. 향이 엄청 진한 아이예요. 긴게 아니고요. 특색 있죠? 쭉 한번 봐보세요. 오늘은 봄맞이 부양란에 이렇게 MBC에서 나들이를 와가지고 촬영을 해갔는데. 언제 나올지는 아직까지 조금 기다려 봐야 되겠죠? 쭉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지켜보고, 나오는 거 아마 나오면은 제가 찍은 거 하고는 영상이 다를 거예요. 어떤 멘트도 분명히 다를 거고. 소형 오키드 다리움이에요. 보겠습니다. 잘 적응하고 있죠? 다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. 멋집니다. 정말 내가 봐도 기가 똥이 찹니다. 기똥 찹니다. 이 아이들은 석곡들이 올해는 그렇게 많이 피지를 않았네. 내년에는 기대하세요. 엄청나게 피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. 색상이 다 잡아주지는 못하네요. 정말 색상이 예쁜 화려한 색상인데.
야, 멋있습니다. 요 아이는 아는 지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웅장하게 피었습니다. 이꽃 보시면은 주인님은 아실 거예요. 그죠? 예쁘게 잘 키웠죠? 느데마니아 셀룰입니다. 입상인 건네, 입상인 겁니다. 이래가지고 AM상 받은 거예요. JOS에서 AM상 받은 거예요. 보이시죠? 희귀한 난초입니다. 그죠? 이 아이는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역광이 들어가지 잘안 받쳐주네요. 여기서 보겠습니다. 쭉 볼라바입니다. 볼라바 멋있게 피죠. 그죠? 목이 진짜 정말 깁니다. 이렇게 보시고 요거는 신화발이나요? 신화발이라나? 지금 이제 꽃들도 막 여기저기서 피어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, 여기에 보시면 요거까지는 공개를 하겠습니다. 핀들레나 블랙아이라는 불리는 오클라툼이에요. 엄청나게 큰 대주인데 꽃이 여기저기서 지금 많이 붙어가 나오고 있습니다. 얼마 전에 큰걸 하나 헐어가지고 분양을 했습니다. 분양하고 지금은 요거는 제가 옛날부터 애장품이에요. 애장품인데 저것도 나중에 이제 뭐 나눔을 해야 되겠죠. 요쪽으로 조금 더 안으로 한번 당겨가 보겠습니다. 이 2단은 내일쯤 돼서 내일 공개하고 3단은 그 후에 아니겠습니까? 공개를 하겠습니다. 예, 트리안에 셀룰레아입니다. 셀룰레아인데 이 아이들도 막 이래 올해 지금 꽃이 세 번째 피었습니다. 세 번째 피고 원체 뭐 대주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꽃들이 나오네요. 나오고 하는데 내일을 위해서 또뭐 열심히 하시고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다들 한주 수고하셨습니다. 그러고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무풍입니다.